와우. 판툼 봇. 오, 나인풋이야, 나인풋. 엄청 커. 맞아. 와, 나도 이제 이렇게 낚시하는 건가? 여우. 야, 이거 비쌀 텐데. 민준아, 이거 구독자 삼촌이 아빠랑 같이 낚시하자고 사준 거야. 되게 좋지? 아빠도 드디어 협찬이 들어온 건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저희 또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셔서 같이 이렇게 낚시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 판툼 보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또 부담스럽긴 한데, 또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컨텐츠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다다단딴.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지금 이거 선물해주신 분이 같이 와갖고, 조립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혼자 타고, 이제 낚시하러 갈 생각하니까, 뿌듯합니다. 좋아요, 좋아. 제 트럭에 그냥 딱 올리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거 선물해줬으니까 또, 이거 낚시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그죠? 어디를 갈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이 펀튼 보트를 끌고, 요즘 셀몬철이니까 셀몬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침에 그냥 경치가, 와, 죽이네, 죽여. 오늘 아침,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제가 이 컬리츠 리버라는 그 강가에 왔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그 셀몬이 좀 잡힌다는 소식이 들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 어저께 조립한 그 펀튼 보트를 가지고 이렇게 강가로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벌써부터 아침에 이렇게 배 갖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오늘 뭐 셀몬이 잡히든 아니면 뭐 트롯 그 송어가 잡히든 뭔가 뭐 잡히는 걸 떠나서 오늘 저에게 그 펀튼 보트를 선물해 주신 구독자분을 만나서 오늘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이라 오늘 어떻게 뭐좀 설레발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낚시 그 펀튼 보트를 이용을 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차에다가 이렇게 선물 받은 이 펀튼 보트를 실어 놨고요. 뭐 오늘 잡힐진 모르겠지만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큰걸 챙겨 왔습니다. 뭐 여기에 뭐 뭔가 채워 갈지 아니면 뭐빈 통으로 갈지는 뭐 이따 오후에 돼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배를 챙겨 왔고 그리고 이 보트 1인용 보트 뒤에 이쪽 여기 워닝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제 이 전기 트롤링 모터를 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노를 크게 이렇게 젓지 않아도 좀 이제 이 전동의 파워를 빌려서 이렇게 좀 무리해서 쉽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가 있습니다. 노 노를 이제 이쪽에 달아갖고 뭐 여기 앞에 나갈 때는 노도 좀 저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그 한강 어디 뭐 이런 데 부지에서 그 무슨 오리배는 타봤는데 제가 이렇게 노를 젓고 하는 그런 배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노 젓다가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대충 이제 바람은 넣어왔어요. 바람은 넣어왔는데 제가 여기에 좀 압력을 세게 넣는 그 펌핑하는 그 기계가 없어서 오늘 이제 같이 오시는 구독자분님께 조금 빌려서 바람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고요. 셀몬이랑 그 트라웃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낚시 가방을 크게 뭐다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사이사이에 수납할 수 있는 그 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물건들 좀 넣고
물도 좀 챙기고 뭐 이렇게 해서 낚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의자가 여기 뭐 이렇게 쿠션도 있고 그래서 뭐 앉아서 낚시하고 하면은 뭐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뭐 미국 분들은 보시니까 이 판잣대기를 나무를 이렇게 좀 잘라갖고 대서 뭐 발판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저는 그 웨이더를 입고 와서 뭐 물에 조금 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 판튼 보트 처음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좀 멋있는 그런 좀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합니다. 오. 내 이 순간을 기다렸다. 뭐야, 벌써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너 저러고 갑니다. 여러분 노 젓는 실력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네. 삥삥 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잘 갑니다. 여러분 야. 뭐 노 이까지 거 여러분 쉽네요. 이게 조금 방향을 아직까지는 좀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는 여기까지 한번 접어놓는 거로 하고 이제 제가 트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벌써 트롤링 했었나? 오, 빨라. 야, 이거 1단인데? 여러분, 빨라. 빨라. 이게 지금 1단이에요, 1단. 3단. 엄청 빨라. 야, 역시 트롤링이 편하고 좋긴 하네. 엄청 빠르네. 헬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판때기만 깔면은 뭐 밥도 먹겠는데, 여기? 라면도 끓여 먹고? 나를 또 이 판춘의 세계로 끌어들인 장군이시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주셔갖고 또 이 배까지 선물해주셔갖고 어쨌든 판춘보트 낚시에 입성했습니다. 이거 뭐 미끼는 어떻게 껴야 되나요? 미끼요? 저는 일단 시작을 요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슬래시 없고 다저 없이 클라운이라고 그러죠? 클라운 위글러 요 아이로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네. 일단 밑에 물고기 없습니다. 물고기 없어요 지금? 예. 물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물 색깔이 이렇게 탁해갖고 이거 누가 보면 이거 흙탕물인 줄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원래 이 한국에선 붕어 낚시는 또 이런 데서 해야 또 잘 잡히긴 하는데 저번에 오셔봤잖아요. 깨끗한 물인데 원래 그러니까 여기 되게 깨끗한 물인데 오늘 왜 이런 거예요 물이? 댐을 열었나 보죠. 물 댐을 열어서? 오랜만에 댐을 열면 내려올 게 많으니까 또 그만큼 흙에 갇힌 게 많으니까 페르멘이 엄청 많아지니까. 네, 여러분 이게 위글러라는 건데 이게 뭐 밑에 내려가면은 액션이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길이는 얼마큼 해야 돼요? 길이요? 저 생각에는 한 35에서 40피트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한 1.5마일로 가게 되면 그 이상을 가야 돼서 액션이 취해진다. 그러면 또 길이를 좀 늘려야 되겠죠. 엔진 소리가 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나요? 일단은 그러면 따라오시지요. 아이고 이거 빠졌네. 씨. 이거 하나 떨어져. 이게 어디로 빠졌지? 아 여기 빠지네. 이것도 잘 해야겠네. 어휴 또 빨리 빠졌어. 씨.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이 고요한 이런 호수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도 참 이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물에 비치는 이 나무의 산과 이게 딱 그 상반되는 그런 딱 그림인데 바람도 안 불고 상당히 오늘 좋습니다. 해가 아직 뜨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 와 오늘 여기 뭐 그림이네 그림. 와 여러분 뭐 고요함은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도 없고 와 여기 이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이 안개와 뭐 또 이 저 능선 위로 넘어가는 구름이 아주 절경이에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이 풍경과 이 분위기 세월을 낚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뭐 진짜 경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여기서 셀몬 잡았을 때는 여기 그 이제 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피어 그 이제 데크 있는 데서 낚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 펀튼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낚시를 하니까 뭐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이 지금 풍경 이 만끽하는 이 분위기가 와 이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정말 큰 이 와이드한 스크린 이 자연 내추럴한 이 자연의 스크린을 저 혼자 완전히 그냥 전세낸 것처럼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이 배낚시 이 보트로 하는 제가 그 단무지로 하는 배낚시보다는 이 펀튼 보트로 하는 이 또 이 낚시만의 이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안 불고 사실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은 낚시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펀튼 보트를 이 저를 이제 여기에 빠지게 하려고 오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해도 없고 아주 뭐 좋아요. 풍경도 예술이고 아 이제 여기에 이제 고기만 낚아주면 완전히 그냥 금상첨화인데 이제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얼마나 이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뭐 모르지만 뭐 오늘 물고기가 안 잡혀도 오늘 이렇게 이 선물 받은 펀튼 보트 개시도 할 겸 물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런 경험도 오늘 이걸로라도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야 여러분 지금 이 옆에 제 오른쪽으로 풍경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물이 워낙 잔잔하니까 여기 그 산과 이 물과 이게 지금 거울 삼아서 완전히 무슨 병풍 삼아 진짜 딱 이렇게 반사가 돼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위에 이 구름도 이렇게 같이 있고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비록 물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이 펀튼 보트 오늘 성공적으로 시승식을 마쳤습니다. 아침에 정말 경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이 카메라에 다 담겼을지는 의문이지만 정말 이 멋있는 풍경을 안고 있는 이 리버에서 오늘 이 펀튼 보트를 타고 그래도 이렇게 한가로이 낚시를 했다는 것만 해도 오늘 충분히 보상받은 하루인 것 같고요. 이렇게 펀튼 보트도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또 이 펀튼 보트로 낚시하는 모습도 영상에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